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증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장 지수 펀드 ETF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 부문은 SEC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서 골드만삭스 이노베이트 디파이 앤드 블록체인 에퀴티 ETF를 솔액티브 분산금융 블록체인 지수에 연동해서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ETF가 증권 대출 담보 부분을 제외한 자산의 최소한 80% 이상을 지수에 편입한 기업의 증권과 예탁증권,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사이에 주식을 공개하거나 상장을 추진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여러 곳으로 이들 분야에 참여하는 이 주식 투자가에는 이 골드만삭스의 ETF가 선택지를 더 크게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산형 금융 디파이에도 투자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 ETF는 신청 발효 이후에 실행이 가능한 대로 바로 상장될 예정입니다.